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 마지막 곡은 오늘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인생은 미완성 이진관 씨의 노래가 나왔어요. 이 노래는 이진관 씨가 작곡을 했고요. 가사는 제 노래 숨어오는 바람 소리 작사하신 김지평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어요. 제가 이 숨어오는 바람 소리 인격권 허락 맡으러 갔더니 이 노래로 인한 그 히스토리를 한 시간인가 2시간 길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의미가 그냥 노래를 막 부르지 마라. 그 노래에 담긴 뜻,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사를 당신이 알고 이 노래를 좀 부르시오. 뭐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. 제가 그 허락을 맡으러 간그 숨어오는 바람 소리뿐 아니고, 어쨌든 가수가 되려면 이런 정신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. 그런 뜻으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, 사실 뭐, 저 같은, 무명이고, 뭐, 잘될 일이 뭐, 일도 없는 가수에게 그런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. 그만큼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신다는 거죠. 그래서, 굉장히 처음 뵙지만, 감사하고 그런 일이었어요, 저에게는. 또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고요. 그래서 다른 분의 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, 뭐, 잠깐 이렇게 30분 만에 곡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, 뭐, 길게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곡이고, 짧게 만들었다고 해서 안 그런 곡인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어쨌든, 이 노래를 만들 때 그냥 막 빨리 어느 기간 안에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글을 쓰셨다는 그거가 아마 이 노래는 상도 많이 타신 걸로 본인도 얘기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.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또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, 이 노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, 가사가. 인생은 미완성. 완성이 안 됐다는 그 단어, 새 단어가, 그냥 짠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뭐 아름답게, 뭐 새겨야 해,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. 너무 힘들고, 너무 지치고, 너무 외롭고, 너무 쓸쓸하고 할 때, 그 상태를 그대로 자꾸 되뇌이면 더 깊은 골로 빠져들게 되죠. 그 반대적인 생각을 기분 좋게 하게 되면 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처럼, 인생은 언제가 완성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, 어쨌든 50년을 살아왔으니까, 그 50년을 제가 되돌아볼 때, 잘했다보다는 자꾸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후회가 더한 70, 80%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잘한 일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, 아,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?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, 제가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게 제가 너무 제 마음을 볶는데도 너무 부지런을 떨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나머지 인생은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생각에.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냥 너무 화나는 거를 그냥 막 표출하는 게 좋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 뭐 표출하시는 게 좋고요. 아니신 분들은 또 아닌 게 좋지만 그래도 상대방과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이나 일일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
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 보면 내 입장도 같이 이해가 되고 서로 또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짧게 살은 김대리 그냥 넋두리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. 이진관 씨의 노래인데요. 인생은 미완성 들으시면서 오늘 또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나에 남아있는 100세를 평생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완성시켜야 될까, 그 완성이 언제쯤 될까,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 오늘 김대리는 물러갑니다. 즐겁고 힘차고 오늘 중간에 걸터진 수요일인데요. 내일부터는 좀 술술술술 인생이 잘 풀어지시는 하루 되십시오. 인생은 미완성 전해드리면서 김대리 물러가겠습니다. 새겨야 해.